뭐야 이 섬은? 그냥 평범한 무인도잖아. 진짜 이런 곳에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다는 겁니까, 혼세마 왕님? 예. 보여라, 눈, 목! 이건... 보리도사가 이 섬에 있군. 보리도사? 그럼 마법 천자문 조각은 벌써 찾아낸 것 아닙니까? 아니, 느껴진다. 여기엔 아직 마법 천자문 조각이 남아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조각이 말이지. 부두목은 바나나를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너희들의 두목이 누구냐? 웬 놈이냐? 나는 혼세마왕이다. 이놈이 그 혼세마왕? 보아하니 아무래도 보리도사에게 내 얘기를 들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어. 보리도사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나? 그런 거 모른다. 어서 썩 꺼져라. 이거 말로는 못 알아듣는군. 그래, 말세 장군. 예.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듣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각오해라, 원숭이들. 무슨 짓이야? 분명 이 근처에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 강한 묘기가 느껴진다. 여기도 없군. 남은 건 저긴가? 여긴 두목 방이야. 맘대로 들어가면 안 돼. 비켜라 꼬마. 싫어. 네놈은 대체 가만두지 않겠다. 야! 자, 덤벼. 비겁하게 피하지만 말고. 괜찮은 원숭이로. 그렇다면 성가신 원숭이 녀석 없애주겠다. 내리쳐라 번개전. 그만 둬. 전이었어.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보드모, 정신 차려. 너 이 녀석 보드모을. 혼세마 왕. 보드도사. 혼돈 장군 녀석, 보리도사를 잡아두는 것에 실패한 건가? 작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군. 말세 장군, 일단 물러난다. 예? 아, 예. 바보 녀석들, 화제의 정신이 팔려 마법 천자문 조각을 방치해 두다니. 천자문 조각이요. 안으로 들어가라. 안 내! 커다란 조각이로구나. 이걸로 대마왕님의 부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기다려! 누구야? 역시 이 불은 니놈이 한 짓이었구나!
또 네 놈이냐? 원숭이! 부두목을 저렇게 만들고 우리 섬을 불태우려 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한자 마법도 쓸 줄 모르는 원숭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직도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나? 뭐라고? 이겼어! 야! 목의 원수를 다 받겠어! 못 알아듣겠다면 직접 보여주지. 거절아! 거질 폭! 혼쇄모왕! 이런, 또 보리도사인가? 이거 귀찮게 됐군. 상대가 보리도사라면 꽤 성가시겠어. 보리도사, 이거 오랜만인걸. 우린 여기 같은 목적으로 모인 것 같은데. 혼쇄모왕,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떠신가? 저 숲이 타고 있는 게 안 보이나? 지금 날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저 불이라면 삽시간에 이 화가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모두 타버릴걸? 혼쇄마왕, 내놈의 술술은 이제 안 통한다. 내려라, 비! 역시 보리도사로군. 상급 한자 마법인 비유마법을 쓸 줄이야. 그렇다면 좋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불을 질러주지. 자, 타올라라. 만들지 못할까? 전력군 보리도사, 내리쳐라. 번개 전! 막아라, 막을 방! 끈질기군 보리도사. 하지만 서로 힘 뺄 필요가 있을까? 당신과의 대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지. 난 이미 이 섬의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단 말이지. 저 녀석! 보리병에 내 침대를 넣었어! 뭐라고? 그래, 너도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군. 이 귀찮은 원숭이! 자,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 아, 안! 네! 안 내 한자 마법을 사용하니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네! 혼쇄 너 이놈! 이 원숭인 뭐지않아 이용해 주지. 승부욕이 강하니까 내 부하로 쓸만하겠어.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 내가 구해내고 말겠어! 자신 있나 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이 안에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 들어있단 말이지. 이 안에 들어간 이상 지금쯤 그 원숭이는... 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으로 괴물이 되고 있을 것이다.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 둘, 셋!
세마왕, 너 이놈 아직 몰랐던 모양이군.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뭘 말이냐? 그 조각은 선호공이 매일 사용하던 잠자리였다. 뭐라고? 분명 마법 천자문 조각은 마음속 사악한 부분을 자극해 사람을 흉포하게 만들지. 하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선호공에게도 마법 천자문 조각이 영향을 미칠까? 흠, 그 원숭이가 말이냐?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역시 선호공은 천자문 조각의 사악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다. 어? 사악한 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됐어. 마법 천자문 조각도 가져갈 수 있겠어. 다가져라! 다들 속!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이 마법 천자문 조각은 내가 가져가겠다. 보리도사, 끝까지 방해할 셈인가? 본세마왕! 우린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두목까지 다시 가다니! 잡을 수 없다! 화가살이 두목으로서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원숭이 딸과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을 리가. 굉장한 위력이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상대를 약본 것 같군. 제법인 걸 꼬마 원숭이. 뭐가 어째? 그렇게 강력한 불의 한자 마법이 효과가 없다니. 좋다.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후회는 저 세상에 가서 하게 해주마. 본세마왕, 이 몸도 쓰러뜨려야 할 게다. 나도. 귀찮게 됐군. 좋다. 오늘은 이쯤에서 관두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걸 잊지 말아라, 보리도사. 아참, 거기 원숭이. 네 이름이 뭐냐? 선호공이다! 내가 꼭 기억해두지. 거기 서라! 서라! 거기 앉아! 이 조각은 내 거야. 너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그것이 뭔지는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 곰탱아! 그거 마법 천자문의 조각이라고! 천자문 조각! 얼른 내놓지 못해, 이 괴물아! 시끄러워! 자기도 괴물인 주제. 난 이 조각을 손에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받던 놀림에서도 벗어났고 마법의 힘도 얻게 됐어. 순순히 내놓을 줄 아느냐? 솟아올라라! 뿌리! 이거 뭐야! 저 녀석이 남자 한자 마법을! 오행이 한자 마법, 하지만 어설프구나. 오행 중 나무를 쓰러뜨리는 건 금속계 한자 마법. 해어라! 달도! 왜 나의 뿌리근 마법이! 헌돈, 말세. 조각을 회수해라. 예! 천자문 조각은 대마왕님의 것이다. 네 녀석이 가질 물건이 아니야. 지난번 화가산의 커다란 조각 외에는 천자문 조각이 거의 다 모여가는군. 그러고 보니 그 천자문 조각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던 막무가내 원숭이 녀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진짜 어딜 간 거야, 이거? 아,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정말. 없네. 어때? 뭐 좀 찾았냐? 아니, 아직.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말이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법 천자문 조각은?
빨리 찾지 못하면 혼세 마왕님께 혼날 텐데 말이야. 혼돈 장군, 말세 장군, 혼세 마왕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혼세 마왕님. 저희가 반드시 마법 천자문 조각을 찾아내겠습니다. 탐색은 중지한다. 바로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예, 악마의 꽃으로 말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혼세마왕님? 대마왕님께서 부르신다. 예, 대마왕님. 그렇다. 지금 즉시 악마의 꽃으로 이동한다. 악마의 꽃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혼세마왕님. 그렇군. 근데 대체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들이시다니. 그거 아마 너희 같은 무능한 부하들을 처벌하려 하시는 거겠지. 누구야? 떨어져라, 걸사! 저것! 캬! 산산이 부서져라! 개트릴 파! 살았다.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흑심 마왕.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뭘 그렇게 흥분하나, 혼세 마왕. 오랜만이라 가볍게 인사한 것 가지고 말이야. 상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 네 녀석의 인사법이냐? 그렇다면 이쪽의 인사도 받겠나? 재밌겠군. 그래, 혼세. 전부터 확실히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 네 놈보다 이 몸이 한수 위란 걸 보여지 마. 말이 많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뭐? 뭐야? 이 녀석! 이 강해져라! 아무개 힘! 힘! 야! 힘력 마법이라. 그렇다면 서서라, 암흑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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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지 못하겠느냐? 대마왕님! 대마왕님! 혼세마왕! 네! 흑심마왕! 예! 마법 천자문 조각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 그 힘의 영향으로 부족하지만 나도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선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무엇입니까? 마법 천자문 초석이다. 초석? 초석이 뭐야? 낸들 아냐? 초석이라면 과거 3000년 동안 봉인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그건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무리 조각을 다 모은다 해도 천자문 비석의 주춧돌인 초석이 없으면 유력을 한 대 모을 수 없다. 그러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지.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초석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어림없이 어떻게든 막으려 될 테니 그 전에 반드시 초석을 빼앗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와, 꽤 넓은데 여기가 보리선원인가? 조용한 걸 보니 우리 작전대로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곳에 화가산에서 보리도사에게 빼앗긴 거대한 마법 천자문 조각이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네. 야, 너 저쪽으로 가. 알았어, 알았어. 혼세마왕! 응?
이게 누구신가? 천 개 있어야 할 샤오 공주가 이것은 어쩐 일이시지? 모두 초석을 찾아 나섰을 때 마지막 천자문 조각을 훔치러 올 거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그게 어쨌다는 거냐? 공주님이 나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감히 나를 얕보다니. 혼을 내줄 테다. 나무목! 나무목 마법이냐? 그 정도 한자 마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그럴까? 이건 어떠냐? 아니, 무스 한자 마법을 넣어라! 나무의 소환수! 나무수! 나무의 소환수! 혼세 마왕을 없애라! 제법 이건...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무수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할걸? 그만 천자문 조각을 포기해! 내가 제법이라고 했지 이길 수 없다고 하진 않았다! 뭐라고? 오행에서 나무를 지배하는 것은 쇠! 쇠의 상극을 이용한다며! 쇠의 상극? 잡아라! 오케이! 이번엔 내 차례다. 솟아올라라! 아위! 암! 막아라! 막을 방! 방어 마법인가? 엄청난 방어의 공격이야! 그 결기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 찾았습니다, 혼세마왕님! 제가 작을 소마법으로 이 호리병에 담아왔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볼일은 끝났다. 모두 돌아간다! 예! 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천자문 조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온세마왕! 내 이놈! 이거, 이거. 두 사람 모두 와주다니. 온세마왕! 천상세계 공주님께 이 무슨 행패냐? 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을게요! 각오해라! 누구한테 협박이냐? 이놈들 상대는 우리거든! 목숨이 아까우면 비켜서라! 너희들은 제자들 걱정이 안 되나 보군. 이미 초석은 흑심왕의 손에 들어갔을 터.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흑심 녀석은 정말 지독한 놈이지. 돌아가자, 혼돈, 말세! 네! 혼세마왕, 천자문 조각을 내놔라! 그럴 순 없지. 나와라, 일, 로! 아니, 저 마법은... 승부를 내고 싶지만 대마왕님의 부활이 먼저다. 꾸미거리지 말고 가자! 예, 예! 쉬! 어라? 헌세, 마법 천자문의 마지막 조각은 가져왔나? 에? 네 녀석 걱정이나 해라. 자신만만하구나, 헌세 마왕. 이 몸은 실수 따윈 모른다고. 실수를 모르는 녀석이 뒤를 밟히나? 아니, 저건 길러 마법?
인간계 녀석들에게서 초석을 손에 넣었으면 곧바로 초석의 반응을 지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뒤를 밟히다니, 바보 같은 녀석! 기... 닥쳐라, 혼세마왕! 덕분에 3000년 동안 숨겨져온 악마의 꽃이 발각돼버렸다, 멍청한 녀석! 저 녀석은! 응? 침착해오고! 여기 온 건 초석을 되찾기 위해서야!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됐어? 혼세마왕은 부두먹을 죽인 녀석이야! 너... 그때 그 원숭이? 이건 또 뭐야? 아는 사이야? 네 마음은 알아. 그치만 보리도사님도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저 녀석을 쓰러뜨리고 초석을 빼앗으면 불만 없지? 가자, 이 아이플! 좋아, 가는 거야! 아니, 손 놀러와! 덤벼, 혼세마왕! 여기 원숭! 날아붙어라, 아름! 잉! 잠깐! 이런 끝이 없겠어! 막아라! 막을! 아! 아니, 저 녀석 여의피를? 그렇다! 지금의 손오공에겐 나 여의필님이 있지! 정가는 완전 다를걸? 간다! 길어져라! 길! 자! 기어져라, 구글! 고! 야! 으아! 왜 혼세마왕님! 마셨더냐! 저 녀석 어떻게 열피를 손에 넣은 거지? 그리고 확실한 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못 봐주겠구나, 혼세마왕. 시끄럽다, 흑심. 에이? 내 한자 마법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받아라, 혼세마왕. 드디어 초석이 생겼구나. 마법 천자본 비석인 마지막 조각을 꺼내거라, 혼세마왕. 나와라, 마지막 천자문 조각! 바깥! 왜? 합쳐져라, 합할 압! 드디어 모두 모였구나! 완성되어라, 천자문의 비석이여! 구하라라, 나의 마력이야!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